이제 오늘 초대 손님 두 분의 어땠어? 첫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현 씨의 바스부터. 아니요. 많이 썼어. 승현 많이 썼어. 오, 많이 썼는데? 저기 승현이 걸 못 봤는데 진우이 건 봤거든? 네. 무조건 진우이부터 봤어. 아. 자, 진혁 씨의 첫 바스 보여 주세요! 뭔가 깔끔하다. 깜깜해로 끝나는 게 뭔가 깔끔하다. 깔끔해. 깜깜해로 끝나는 게 약간 SNS 감성 같기도 하고. 약간 눈물 살짝 있습니다. 살짝 눈물. 있죠. 아, 눈물 살짝 있고. 좀 많고. 그쵸, 요거 좀. 듣고 지금 뒤 다 밀렸던 거예요, 막. 아, 막상 쓰려고 이제 했는데 다 지워졌어요, 나머지가. 계속 연달아 지워지면서 사고가 이렇게. 네네. 기억이 안 나. 느낌 다 들었거든. 지워져. 바본가 봐. 이게 손에 안 따라가네. 다음 승현 씨 갑니다. 처음에 그런 실수 다 하지. 아, 큰일 났습니다. 와, 쉽네. 승현 씨의 집중력이 야, 대단하네요. 따라가죠, 많이 썼어. 많이 썼어. 승현 많이 썼어. 어? 꽉 썼는데? 승현. 파스타. 푸시! 오. 오. 푸시! 오. 우리 멤버들만큼이나 꽉 채웠습니다. 자, 불러볼게요. 잘 들었다. 겨우 오후 6시 반에 벌써 세상은 까매 저 따뜻한 느느느 낭만을 반해라고 들었는데 탄해나 약간 이런 게 맞는 거 같아요. 탄해 쪽이다. 저렇게 끝나. 자, 이제 1라운드.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보여드립니다. 1등. 오랜만에 게스트 원샷 나오겠네. 오랜만에 게스트 원샷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우리 맨살도 조금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 과연 언제일지. 한해도 많이 썼고 넉살도 많이 썼습니다. 아니야. 원샷의 주인공. 원샷! 누굽니까? 원샷! 누굽니까? 오! 오자마자 차지합니다. 아치보이 피오 키가 원샷입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시청자 여러분 166회 브레이브걸스 유정 씨 이후로 처음입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야 오 대박이다 진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1등을 차출했고요. 기본적으로 드릴 걸 좀 다 드릴게요. 글자 수 먼저. 글자 수가 중요해요. 오픈합니다. 총 글자 수 보여 주세요. 많이 안 길었죠?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겨우 오후 6시 자, 17. 문맥에 맞게 13. 글자 맞춰가면서 총 37글자입니다. 탄해나 약간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곡 정보 들입니다, 곡 정보. 겨울밤의 분위기를 묘사한 곡입니다. 앞부분 김진표 씨가 불렀습니다. 영어 있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자, 기본적인 건 드릴 건 다 드렸고 그러면 1등 바스, 승현 씨의 바스를 보여주세요.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세요. 아까 거? 요겁니다. 예. 1등 바스입니다. 첫 채출 다 깜깜인가 봐. 깜깜해. 그러면 깜깜해. 글자 어떤 아니, 아까 그 방, 온돌방 뭐 무슨 뭔 방이었잖아요. 방은 확실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히 두 번째 줄도 빵에 이랬는데 독방에 독방. 독방? 독방은 약간 따뜻한 독방을 좀 먹는 독방에 나 약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독방에 약간 이렇게 독방 독방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무슨 약간 디귿 디귿 빵종류 아니야? 붕어빵? 붕어빵? 저 따뜻한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이 아니야? 독방? 독방? 독방인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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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